네, 군이 대물나라 낚시점 예쁜 채여사입니다. 네, 오랜만에 강 활성도가 많이 좋아지는 분위기라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위성을 띄워봅니다. 예쁜 채여사의 핸드폰 드론. 핸드폰 드론 자격증도 있어요.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예쁜 채여사가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. 하여튼 뭐 드론 핸드폰 드론으로 이렇게 쭉 날라옵니다. 날라서 위성을 봅니다. 군위 위천에는 물이 많아져서 또 청태도 어느 정도 쓸려 내려감으로 인해서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바닥에 가라앉은 청태들은 좀 남아 있는 것도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떠 있는 청태는 다 쓸려가고 물이 줄었던 물이 가득 차서 곳곳에 전부 낚시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그렇다고 해서 조항이 막 굉장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, 뭐, 한두 수, 두세 수, 서너 수씩 이렇게, 고기 움직임이 없었었는데, 2, 3일 전부터 움직임이 많이 활성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. 군위 위천에는, 뭐, 내량리, 외량리에서 소보면까지, 그 다음에 군위 읍내에서, 1호원 한우 포인트에서, 봉상교 포인트, 그 다음에 자라 양식장 포인트, 그냥 양식장 포인트, 의연까지, 네, 그 다음에 저희 손님들이 우량투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 의성을 또 투입합니다. 제가 투입한 게 아니라 우리 손님들이 활동을 해서 와요. 의성에 가면은 봉양면에 자리한 또 쌍계천과 남대천이 자리를 해서 여러 갈래로 지금 뻗어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곳에 또 쌍계천을 가서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의성을 지나서 여기 또 여기를 기점으로 또 이거 남대천이라네요. 남대천에 또 많아요, 포인트가. 저도 답사를 다 하고 왔는데, 소방서 앞에 있는 포인트, 자두밭 포인트, 청호가든 포인트, 또 쭉쭉쭉쭉 올라가면 또뭐 있죠? 무궁화 휴게소를 지나가면 양어장, 무농 양어장 있는데 또, 양어장 포인트 또한번또 쏟아지게 또 고기가 나왔잖아요? 통과를 해서 가면 또 의성읍으로 쭉 달려갑니다. 의성읍으로 달려가다 보면 또 남대천 포인트에, 어디지? 쭉또 상신지 쪽으로 가다 보면, 또 의성에 보면은 또 남대천 포인트가 많아요. 원당리 포인트도 있고 치선리 포인트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. 근데 거쳐서 또 거기를 통과해서 단촌면으로 갑니다. 단촌면도 대물나라에서 한 20분이면 가요. 단촌의 미천강 고기가 잘 나올 때도 있지만 또잘안 나올 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때그때 또 상황이 다르네요. 단촌면 어디 갔나? 여기가 단촌면이네요. 목청교와 명진교와 광영교와 그 다음에 구천교와 뭐 일찍까지 갑니다. 일찍 광연이 철길로 해서 포인트 많아요. 일찍면에 가서 뭐 일찍 어디지 여기 IC까지 갑니다. 쭉 가면은 무릉유원지 암산유원지로 해서 하여튼 뭐 단촌면 일찍면까지 저희 손님들이 활동을 해서 조항이 실시간으로 들어온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. 네, 그래서 뭐 장고기가 많이 나온 데로 가려면 장고기 포인트로 장고기가 싫으면 한두 수, 두세 수 나오는 포인트로 이렇게 또 조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여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니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세요. 군위 위천강뿐만 아니라 쌍계천과 남대천, 그 다음에 치선리, 단촌면, 일직면, 기타 등등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. 결론은 저수지보다는 강조항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. 오늘은 8월 25일 목요일 됩니다.